안녕하세요. 입짧은 해님입니다. 컴퓨터 소리가 나니까 조금만 가리고 올게요. 네, 콜라 한잔 먼저 따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쉐이크인가요? 네, 오늘 쉐이크로 다 바꿨어요. 콜라도 있어요. 햄버거에 콜라를 놓칠 수 없어서. 콜라 먹으려고 약간 햄버거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겠다. 자, 오늘은 바스버거라는 곳에서 시켰습니다. 제가 여기가 아주 굉장히 자주 먹는 곳인데, 수제버거 중에서 저는 연남도 여기서 제일 맛있습니다. 자,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싹 적어놨는데 아주 길어요. 일단은 바스버거 세트 8,800원, 하와이안 버거 세트 1,200원, 칠면조 버거 세트 11,200원, 머쉬룸 버거 세트 11,500원, 고추냉이 마요 시림프 버거 세트 13,200원. 여기에다가 다 3,500원씩 추가된 게 뭐냐? 쉐이크를 추가로 해서 3,000원씩 다 추가가 3,000원씩 됐고요. 그다음에 그 감자를 제가 감자튀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니언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500원씩 다 추가가 됐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 요거 트러플 마요 딥 그랜드 딥 소스가 되게 맛있거든요. 요거 1,000원짜리 4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버플러 윙12피스 나오는 거 10,000원짜리 그 추가시켰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부터.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 소스에다가 딱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맛 이거 진짜 대박. 버블 드시네요. 여기 아주 바삭바삭 맛있어요. 전 이거 먹고 싶어서 여기 시키는 것도 있어요. 또 쉐이크에 또 찍어 먹어야죠. 쉐이크 종류는 다섯 가지인데, 여기 다뭐 그냥 일반 밀크쉐이크도 있고, 조리폰 쉐이크도 있고, 콤플러트 막 이런 것도 있고, 더버거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쉐이크 딱 찍어 먹으면.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완전 요거가 되게 기본적인 제일 기본적인 이거는 무슨 버거지? 바스버거, 하와이버거, 칠면조 버거, 머쉬룸 버거, 고추냉이. 이게 바스버거, 요게 하와이안, 요게 머쉬룸, 요게 칠면조. 이거 바스버거. 어떻게 배달 또 실수된 것 같아. 아, 시림프 여기 있구나. 아우, 검에서 안 보였어. 시림프 여기 있네요. 깜짝이야. 또, 뭐, 안 내신 줄 알고. 아니, 너무 행화해가지고, 어디 갔나 했더니, 안에가 시림프가 있구만. 써져 있었네요. 스티커가 있었네. 여기는 좀 수제버거는 저는 진짜 햄버거는 빵이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진짜 빵이 맛있어요. 빵이 쫄깃쫄깃. 오늘 먹방 보면서 저는 자전거 돌리고 있습니다. 혼자 살 빼고 계시네요. 언니 배탈 나본 적 있으시나요? 아, 그럼요. 그죠? 고추냉이 맛이 많이 나나요? 많이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먹었을 때, 막 코가 막 이렇게 되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근데 저는 조금 더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고추냉이 맛이 옅어요. 되게 옅어요.
나는 빵이 맛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쉐이크 좋아하는 거는 콘푸로스트. 뭐, 물어봐요. 콘푸로스트 맛 나는 쉐이크 좋아해요. 약간 단짠의 느낌. 약간 마지막에 오니까, 어우, 약간 그 고추냉이의 싸함이 오긴 오네요. 소스가 여기 밑에 좀 쏠려 있었네. 여기에 오, 코 약간 찡해요. 쉐이크도 이렇게 종류가 많다니요. 그러니까요. 여기 사이드도 그렇고 굉장히 다 맛있는 언니 일요일 방송 왜 하시나요? 저번주 월요일날에 귤 광고했잖아요. 어때 귤은 다 받아보셨는지가 모르겠네. 저도 시킨 것 같은데. 요거는 어디서 시키나 똑같은 맛. 아니에요? 이건 진짜 웬만하면 맛이 없진 않아요. 이 항상 이 냉동식품의 이 맛. 알죠? 뒤에 휴지가 한 줄로 바뀌었네요. 네. 약간 거의 다 써. 괜찮아요. 내일 휴지 시켰어요. 휴지 다시 쌓아 올릴 거예요. 두 줄로. 네, 저 요즘에 내일 아마 올릴 거긴 하지만 제가 일주일마다 스케줄을 또 올려요. 그 방송 날짜나 약간 대체 방송이라든가 그런 날짜 일주일 단위로 스케줄 올리거든요. 커뮤니티에 월요일마다 올라가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당분간은 바뀌는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2, 3날 빼놓고 1월 11일 주그 아마 월화는 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말로 빼가지고 토요일 방송할 것 같은데요? 맛있어. 그거 말고는 당분간 생방송 광고는 없을 예정입니다. 상암주민 좋아요? 제가 상암의 맛집을 또 뚫어드리리. 엄청 시켜먹으니까. 응? 상암 맛집 내가 한번 또 뚫어드리래. 상암 맛집이 별로 없다고 막 그런 얘기 많아가지고 다 시켜봐야지 또. 와, 바다 소리 주의죠. 요거는 하와이안. 요거는 약간 불호가 있으신. 왜냐면은 저는 너무 좋은데 파인애플 뜨거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요. 약간 이렇게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 파인애플 뜨거운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전 너무 좋아하는데. 어우, 고기 맛. 어머머. 아, 맛을 하고 이제 소리가 깨져요. 지금 제가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주말이라 이 선이 배달이 안 돼가지고 용산 가기도 좀 그렇고 뭐 이것 때문에 마이크를 요번에 바꿔볼 생각이어서 조금 며칠만 조금 왜냐면 홍사운드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마이크를 아예 새로 사서 장착을 하고 이사를 갈 생각이어서 이 선을 굳이 이 마이크 안쓸 건데 선을 사서 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마이크 아예 바꿔버리려고요. 요번에 좀 좋은 더 좋은 걸로. 그래서 홍님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죠. 오, 치즈.
좀 그런 게 있대요. 약간 치식하는 소리가 좀 들리긴 한데요. 오, 이것도 냉동 제품인가? 궁금하네. 어쩜 이렇게 정갈하지? 튀김이? 바스버거 판결 있어요? 아, 이거 체인점이 맞나 봐요, 생각보다. 콜라. 오, 짜릿해. 저는 오늘 차돌짬뽕을 먹었습니다. 아, 차돌짬뽕 맛있죠. 아, 요즘 또 짜장면이 좀 땡기긴 하는데. 님들은 크리스마스에 뭐 했어요? 아니, 뭐 먹었어요? 뭐 했다고 하는 것도 좀 그래. 거의 안 나가셨으니까. 집에서 뭐 먹었어요? 저 이틀 동안 진짜 미애랑 아침에 일어나서 춘삼 일단 산책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핑크뱅을 놀다가, 저녁 먹고, 또 저기 새벽에 저기 산책 나가서 또 걷고 들어오고 그러긴 했는데. 그걸 이틀 동안 했어요? 가리비 먹었어요? 가리비 완전 좋아하는데. 나 이사 가서 가리비 엄청 먹을 거예요. 여기는 구울 데가 없어. 회. 쌈밥. 회를 많이 드셨네? 겨울은 회지. 차돌, 케이크. 아, 가리비 진짜 괜찮은 거 그, 알죠? 진짜 반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통째로 그 도톰한 요만한 거한 입에 딱 넣으면 진짜 너무 부드럽고 너무 쫄깃하고 진짜 맛있네, 가리비. 조개 중엔 가리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리비 비싸. 가리비 진짜 비싸. 파인애플 너무 맛있는데. 과메기 맞아. 과메기는 최근에 먹었습니다. 배안 차는 과메기. 이사 후에 언니표 김밥 기다립니다. 아마 1월 15일 날 업로드가 될것 같긴 한데. 광고로 올라가긴 하는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스프라이트.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옆에, 스프라이트. 맛있는 거 옆에, 스프라이트. 그거 뭐 하나 아니라고 김밥하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녹화 방송 올라올 것 같아요. 스프라이트 광고 잘 봤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약간 중독이잖아요, 노래? 계속 따라하고 있어, 진짜. 아니, 진짜 행복해 보여. 왜냐면 진짜 여긴 제가 찐으로 좋아하는 데거든요. 저는 진짜 이것도 꽂혀가지고 진짜 아주 잘 시켜 먹은 곳. 아니, 카메라 더 끄고 더 드신다면서요?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게 칠면조, 이게 머쉬령. 요거는 이건 바스버거. 아, 소리. 근데 이거는 그냥 들어도 약간 찢어진 소리가 들리네요. 이건 그냥 마스버거. 이쁘게도 싸셨다. 음료 설명을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쉐이크 다 적어놨습니다. 일반 쉐이크, 조리폰 쉐이프, 쉐이크, 뭐 콤프러스 쉐이크, 뭐 그런 이것저것 있어요. 아 그리고 저거 뭐지? 계피맛 나는 쉐이크. 고기도 맛있어. CF라 그랬어요? 언니 쉐이크에 찍어 먹어주세요. 네. 이렇게 먹으면 또 얼마나 또 맛있어요? 응? 이거 진짜 여기 있어 이거. 언니 노을도 시청률 대박 나왔대요. 그러니까요. 아우 아주 그냥 게스트가 난리 났더라고요. 줄어드는 게 아까워요, 아쉬워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에겐 너구리가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밤에 너구리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구리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어저께 국물 진짜 다급히 퍼고 막 너구리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어저께 먹는 날 깜짝 놀랐네. 요즘에는 라면하고 콜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미쳤나 봐. 언니 최애 라면이 뭔가요? 그날그날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언니 탄산음료 마시려고 드시는 느낌 같아요. 언니 쉑쉑버거가 이거 약간 쉑쉑버거에 조금 덜짠 버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쉑쉑버거 느낌인데 쉑쉑버거보다는 짠맛이 거의 한 30%는 줄어든 맛. 왜냐면 쉑쉑버거 진짜 짜잖아요. 짠맛을 먹긴 하지만 그거보다 좀 건강한 느낌의 햄버거. 이건 조리뽕인가 보다. 쉐이크는 하얀색이에요. 근데 이게 화면에서 보면 하얀색인데 이렇게 보면 조금 색깔이 조금 달라요. 약간 노랗고 약간 조리뽕 색깔이고. 언니, 안 먹어본, 맨님과 고스톱 씻었네. 어머, 미안해. 나 고스톱 안 쳤다. 크리스마스는 칠라 그랬었는데. 재밌잖아, 고스톱 치면. 거의 목숨 내놓을 판으로 손목 걸고 쳐야지. 손목 걸고 치잖아, 우리. 진짜, 누가라 밑장 빼면 진짜 손목 다 날아가는 거지, 막. 어머, 깜빡이가 쳤었네. 근데, 하투가 있네 집에? 없는 것 같은데? 하투가 없네 집에. 사이 없네. 표정이 진심이었어요, 언니. 진심인데? 진심이에요? 우리는 게임에서 절대 봐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몸으로 하는 게임 같은 것도 뭐 바깥에서 이제 사격도 많이 있었고 그 뭐지? 농구도 있고
게임장에서 하는 게임 있잖아요. 단 한 번도 미애한테 이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거의 잘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애한테는 항상 너무 좀 즐거워요. 왜냐면 재기차기도 진짜 거의 비슷비슷하고 약간 어렸을 때는 재기차기를 너무 잘해서 애들이 안 끼워줬었어요. 그 정도로 하루에 막 한 번에 막 50개씩 차고 막 이러니까 아무리 막 애들이 많이 차도 10개 차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약간 뭔가 그 친구들하고는 내기를 잘 못했어. 왜냐면 너무 극명한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농구도 그렇고. 근데 얘랑 하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진짜 온몸을 다해, 모든 정성을 다해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미애가 너무 좋아. 걔도 체육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게임이 다 재밌어요, 쟤랑 하면. 맛이 이름. 도톰하다. 태워서 버섯이 듬뿍 들어있네요. 미애가 원래 체대 가려고 했던 애거든요.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버거가 머쉬룸 버거입니다. 너무 맛있어. 근데 저 쉑쉑버거도 머쉬룸 버거 제일 좋아하고. 버섯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고기만큼 맛있어. 공주님이 체대를요? 공주님도 체대 갈 수 있지 뭐. 버섯 몇 개 들어있는 거야? 두 개 들어있는 건가? 언니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살 빠지진 않았고요. 좀 약간 파리 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한참 파리 들어올 때네요. 2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러고 그 인스타에 올린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인스타 사진 그거 턱 되게 잘라서 나오는 거예요. 알죠? 어플. 어플 기본적으로 턱 깎고 눈 키우고 나오잖아요. 그거 제 얼굴 아닙니다. 아, 오, 끌린다. 어? 미니 라면. 아, 잠깐만요. 이거 라면 딱 다 먹고 끓이셔도 될 것 같고. 와. 어플이 힘이에요. 언니 그러면 실물이 영상에 비슷한 거, 실물도 이게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번에 백지영 언니 그 저랑 합방한 거 영상 올라왔잖아요. 그 썸네일 있어요. 그거라며. 썸네일 보고 깜짝 놀랐어 나. 아, 눈이 되게 단추구멍하게 나는데. 미애가 아니 무슨 썸네일 이런 걸 했어. 그거랑 비슷해요. 그건 숨길 수 없이 아주 아주 사실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썸네일이. 어, 버섯 씹는 맛 너무 좋다.
언니는 고맙다. 경이로운 소문에 나오는 엄혜란 배우님 보면 생긴 일 떠올라서 닮았어요. 제가 저는 예전에 은탁이 이모 제가 그걸 못 봐가지고 은탁이 이모 맞죠? 그 분이 자꾸 닮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님들이. 그래서 좀 봤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태기 아버지 있잖아요, 태기 아버지. 태기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감이 없었어. 근데 요번에 경이로운 소문을 봤잖아요? 쟤 닮은 거야. 쟤 닮았어. 저도 놀랬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 인터뷰 이모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요번에 경이로운 소문을 보는데, 아, 햇살이들이 왜 나를 닮았다고 하는지 알겠다. 닮았어. 그래서, 아, 닮았긴 닮았다. 약간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닮았어. 인정. 그때 인정 못했거든요? 아, 염혜라님. 전 태기 아버지 좀 닮았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태기 아버지 우리 오빠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 정지영 씨랑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DJ DOC 혹시 아세요? DJ DOC의 정재용님이라고 랩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오빠랑 정말 거의 90%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분 생각하시고, 태기 아버지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살짝 알겠죠? 거의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오빠 이름을 정재용으로 저장해 놨거든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 언니 라면 끓이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도 요것도 먹어야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그때 끓여도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체면조 버거. 체면조 버거가 제일 작던 걸로 기억하는데 햄이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햄이 들어있는. 언니 아키라는 춤추는 크로분 닮았어요? 아키. 이 햄버거는 조금 칼칼한 맛도 있고 되게 좀 짠맛의 느낌이 강한 버거입니다. 왠지 이거 먹으면 다른 거 싱거울 것 같아서 이거 마지막에 먹었어요. 이게 좀 간이 제일 센? 언니 놀초 출연하고 싶어요. 에? 출연이요? 삼둥이 누구 닮았다 만세 닮았다고 하는데 아 미안해서 못 읽겠어요. 아이에게 꿈을 희망을 심어줘야지. 응? 그리플 못 읽겨서 사요. 확실히 이게 짜다. 바스버거 뭐 여의도도 있다고 그러고 뭐 어디에도 있다고 그러고 많네요. 생각보다 만세보다 민국인데 얼굴을 모르겠다 잘. 대학교 어떤 분또 붙으셨다고 축하해요. 수고 많았어 햇살이. 요번 년도 진짜 많이 잘 버텼는데 좋은 소식 진짜. 내년에는 이야 저 내년에는 MT도 가고 여행도 가길 정말 정말 우리 기대해 봅니다. 응? 언니 오늘 음방 없나요?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바빠요? 바빠요? 오늘 혹시 바쁘신가? 안 바빠? 아플 예정이라니 너구리님. 너구리님 잘 저번에 새벽에 도매 쳤더라? 어?
전화할 뻔했어. 뭐 찍어 드시나요? 아, 이거 쉐이크 찍어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또 트러플 분 소스. 너무 좋죠? 우리 오빠가 밖을 못 나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걸 못 찾아가지고 입구를. 오빠 여기. 할라피뇨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매콤하구나. 되게 쾌합니다. 할라피뇨. 아니 오늘 음방을 살짝 하긴 할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요거 오늘은 진짜 조용한 곳 10곡만 해야 돼요. 여기 복도에 아까 너무 저 통화하면서 우는 소리 다 들리더라. 저기까지 복도 끝까지 조심해야 돼. 이상하게 복도에서 소리가 다 들려. 아니 방과 방 사이는 별로 안 들리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딱 10곡만 가져왔습니다. 조용한 곡으로. 맛있어. 언니 글좀 봐요. 왜? 뭐야, 너구리 벌써 도망갔어? 너구리 불러와. 행운버거도 한번 해주세요. 어, 행운버거는 어디 건가요? 나머지 햄버거 언제 먹나요? 에? 언니 몇 시에 주무시나요? 저한 요즘에 이틀 동안 대중업소 잤는데 평균적으로 한 7시? 아침 7시 그 정도에 자는 것 같아요. 언니 달력을 구할 순 없나요? 네, 그거는 판매용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일 발표 나는군요. 그 1000분, 1000권. 28일 월요일날 발표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도배 되겠군. 당첨됐다고. 그럼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한 12시에서 1시? 대충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일은 거기 집 공사하는 데도 가봐야 되고 해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야 돼. 그리고 우리 오빠 내일 미용해야 돼가지고. 추우니까 좀 털을 좀 길라고 했는데, 와, 관리가 안 되네. 씻긴 지 이틀 만에 더러워지는 거 보고, 아, 미용해야겠다. 언니, 제 동생은 내일 입대해요. 아, 다음 주 춥다던데.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더운 거, 추운 거. 날씨가 진짜 훈련 받을 때 추우시겠다. 걱정 많이 되시겠는데요? 그레이 색깔. 네, 렌즈입니다. 말티즈는 빨리 더러워지더라고요. 더러워지다니. 쉐이크 이름을 안 적어놔가지고 많이 힘드시구나. 쉐이크 언제 타는 거 강요하지 마자. 응? 강요해줘도 안 먹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제가 강요하는 거 1도 안 들려드려요. 오히려 좀 언니 이런 거 먹어주세요. 약간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그냥 뭐 먹어주실래요? 약간 그러면은 먹어줄 수 있는데 이런 막 이렇게 원샷 가능해요? 그 원샷? 한번 해봐. 막 이런 거는 절대 안 해줘. 요즘 드라마 뭐 보시나요? 경이로운 소문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짱잼, 존잼.
지금 먹고 있는 건 컴프러스트 쉐이크입니다. 어머 어머, 그래요. 우리 그걸 안 했네. CC가 지금 이덕이 없구나. 저장. 저속 모드 걸었습니다. 이제야. 이제야 걸었네. 아니 펜트하우스는요? 펜트하우스도 맞아요. 봐요. 저 그거 볼까 하는데 이제는 볼게 없어가지고 이게 TV가 없으니까 항상 틀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인가? 그거 볼까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요즘 많이 사서 한 줄을 변했어요. 스위트홈 재밌어요? 오, 산후조리원도 반응이 폭발적이네. 스위트홈은 아직 못 봤어요. 그 완결된 거예요? 완결됐으면 좋겠네. 응? 그 연재되는 거예요? 뭐요? 아, 맞다. 넷플릭스 안 봤는데. 언니 살 빠지셨죠? 아니에요. 약간 부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키로수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가 없다? 변함이 없는데 몸도 변화가 없는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죠? 얼굴에 약간 부기가 빠졌어. 그래서 약간 턱선이 조금 보이는 느낌? 부기가 빠진 거 이거는. 얼굴 부기가 좀 빠졌어. 오이 좋아. 늙어서 그래요? 숨 쉬세요. 펜트하우스는 시즌 3까지 나오네요? 우와. 라면 끓여도 될것 같아요, 맨님. 파이팅! 응, 파이팅! 파이팅! 어제처럼만 끓여주세요. 와,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다. 아, 어제는 진짜. 아니, 부기 빠지는 것좀 알려주세요.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몸이 그럴 때가 있어요. 배란기 막 이런 때. 배란기야. 왜 그럴 때 이뻐 보여? 맞다, 감자튀김 너무 높아가지고 하나 못 올렸었어. 맞다. 언니 요즘 못 드셔서 그래요. 네? 맛있어. 음료 맛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계피맛 나는 것 같은데 이거요? 뭐 이만 본게 되냐? 밀크 플레이 쉐이크는 요겁니다. 딱 먹어도. 그리고 시나몬 토스트.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쉐이크, 뭐 이름 너무 긴데요?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쉐이크는 요거 거고요. 요거 같고요. 시나몬이 쫙딱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초코 첵스 쉐이크. 아, 초코랑 조리본, 그러니까 조리뽕 약간 쉐이크가 있는데 이두개 맛이 비슷하군요. 그래서 이 비슷하네요, 이게. 요게 아마 조리본 같고요. 요게 초코 쉐이크 같아요. 아닌가? 요게 초코 쉐이크인가? 비슷해요, 맛이. 초코랑 조리봉 양 맛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요거는 콘플레이크 쉐이크. 요거는 콘프로스 있잖아요. 딱그 맛이에요.
씹혀요, 그러고. 약간 조리뿐이 아니라 그, 저, 콤플러스가 씹혀. 조리봉. 요거 찍어 먹는 소스는 트러플 소스. 조리봉. 조리봉 아니야? 잘못 읽었나? 조리봉. 조리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나? 혹시? 왜 조리본이라고 해놓으셨지? 조리봉? 모르겠네. 아, 조리봉 못한 줄 알았어요? 원래 조리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언니, 맛있는 음료는 이름은 뭔가요? 방금 다 얘기했잖아, 방금. 그만 물어봐! 방금 들어오신 분인가? 더보기란을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물어보냐, 하루 종일 그냥. 어? 아, 특정 제품 이름이라 사용이 안 된다. 저는 그거 2000번 답하고 있답니다. 너구리님 지금 질렸어. 근데 원래 이 소스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와 오늘은 쉐이크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냐? 오 맛있어요. 다음부터 매직으로 써주세요. 쉐이크가 파는 데가 많지 않지 않아요? 오, 바스버거에서 알바하셨던 분이 또 오셨네. 쉐이크 완전 진해 보여. 맛 되게 맛있어요. 쉐이크 되게 맛있어요. 왜냐면 쉐이크가 또 싱거운 데도 싱겁고 맛없잖아요. 뭔가 되게 밍밍한 맛이고. 근데 여기 되게 막 강력해요. 지금 너구리는 미애님께서 열심히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요거는 오징어 링이 아니라 양파 링이었어. 어머, 링을 안 적어 놨군요, 제가. 쉐쉐버거 쉐이크랑 비슷한가요? 이걸로 따져야겠죠? 이거, 일반 밀크 쉐이크로 따져야겠죠? 잠시만요. 조금 덜 달아요. 쉐쉐버거는 진짜 달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달고 그 우유 맛이 조금 더 진했던 것 같아요. 쉐쉐그 여기는 쉐쉐버거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언니의 최애라면은 뭔가 저 최애라면 진짜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오늘은 너구리. 버거는 언제 드시나요? 버거 다 먹었는데요? 언니는 카트 하시나요? 카트라이더? 그 윙 운전하는 거요? 그 몇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였나? 그때 한두 번 해보고 안 해봤어요. 그때는 PC방에서 해봤던 것 같은데. 양파 튀김의 식감이 궁금해요. 이거 소리에서 들리지 않아요? 응? 스무 살때 1월 1일에 먹었잖아요. 스무 살 때요? 스무 살 때? 20년, 21년 전 얘기. 21년 전 얘기인데? 21년 전에 뭐 했냐고요? 님들은 21년 전에 뭐 하셨어요?
아주 바삭거리는 색깔입니다. 님들 21년 전에 뭐 했어요? 궁금하네요? 태어났어요? 기억해봐요, 그것도. 어떻게 태어났어? 응? 없었어요? 약간 식물 쪽에, 아직도 식물 쪽에 있었나? 초등학생 때 아빠 쪽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기억할 수...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이 안 나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생 때는 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학생 때는 기억나는 거 같은데요? 그냥 집에서 종 치는 거 봤던 거 같은데? 전생 전생이었다. 와, 신박하다. 21년 전에는 전생이었습니다. 어, 그럴 수도 있죠. 열일 하고 있었어요. 일요일을. 전생 스님. 와, 전생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다. 어머, 잠깐만. 이거 라면 먹어도 되니까 끊지 않고 연결해서 먹겠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빠 지금 이걸로 쓰자. 일단 젓가락. 아, 갖고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와. 와, 아, 국물 냄새 정말. 아니, 이걸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아, 냄새. 어, 냄새 진짜 좋지. 너 아까 라면 먹었잖아. 아, 자, 라면 시작해 봅시다. 혹시 일단 그 님들 광고 한번 보시고요. 어, 자, 잘 자. 자. 어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너구리. 오늘 음방해야 되니까, 얘는 며칠에 가서 자고, 국물부터 먹어볼까? 와, 이 작정이 국물 맛. 아, 와, 이걸 먹기 위해 사는 거야, 이거. 우도. 진짜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까도 어떤 분이 라면 양이 좀 줄었나? 저 어저께도 느꼈어요. 이걸로 4개를 어제 끓여 먹었는데 라면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빈 공간이 많이 보이고. 그래도 다시 끓여 먹었네. 어, 너무 꼬들꼬들 잘 끓였다, 진짜. 네, 고추참치도 좋아합니다.
아, 와. 아, 저 김치는 패스. 어우. 아, 살것 같아. 님들아, 님들은 내일 출근하십니까? 출근하세요? 출근하지 않으시면 라면 하나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너구리로. 아, 내가 인간 검진 가서 그래야겠다. 물 빨리 올리세요. 올리고 어차피 이따가 음방 또 끝나고 하면 막 하려면 또 1시 넘어서야 돼요. 어차피 소화시킬 시간 조금 되니까 오늘 한 2, 3시에 잔다고 생각하고 잘 드세요. 이런 게 행복이지, 진짜 찐 행복이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약간 이 라면을 야식으로 먹는 하나가 인생에 살면서 이 식탁에서 얻는 행복이 정말 제일 쉬운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빠른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선택이었다. 지금 드시는 게 제일 빠른 날 먹는 거, 아, 빠른 시간에 먹는 거예요. 아우, 라면과 우유를 준비합시다. 저는 쉐이크. 똑같은 우유니까 안 붙겠죠? 그래도 어제 라면 먹을 때 우유 먹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안 부었나 보다. 다른 찌릿정. 오, 너무 맛있어. 어머, 단짠. 오, 쉐이크랑 먹을 거 너무 맛있네. 아, 뜨거운 거 먹고 또 시원한 거 보니까 쑥 내려가네, 쑥 내려가. 어, 대학 붙어 떠가신 분이 되게 많으시네. 축하드려요. 먹기 위해 사는 걸까요? 살기 위해 먹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기 위해 살진 않습니다. 먹는 게 삶의 그냥 즐거움일 뿐이지. 저는 먹기 위해 살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진짜인데. 그냥 삶에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사는 거 그냥 사는 거. 그냥 죽지 않은 게 죽지 않으니까 사는 거?
유재석님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만. 그냥 목표나 이런 게 별로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기면 살자 막 약간 그런 주여가지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난 김에 산다. 아, 너구리 너무 먹고 싶습니다. 이게 아는 맛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맛이라서 더 먹고 싶고, 모르는 맛은 오히려 저게 무슨 맛이지? 궁금은 해도 먹고 싶은 느낌보다는 궁금한 거잖아요? 다시마 좋아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여기 다시마를 먹진 않습니다. 제가 따로 이름을 못 불러드리니까 도배 그만. 아휴, 아직 좀 밥 먹는 거 같네요. 요즘 국물 되게 잘 드시네요. 국물 겨울 되면 국물 너무 땡기잖아요. 와, 언니 제일 내일 오랜만에 내일 회사 월차 쓰고 진짜 맛있는 거 시켜 먹어야 되는데 언니 때문에 그냥 라면으로 확정. 그냥 라면이라뇨. 그냥 라면이라뇨. 노구리입니다. 그냥 라면이라뇨. 국물 완전 땡겨요. 너구리는 진짜 국물 같아요. 근데 면발도 맛있지만 와, 너구리는 국물. 어제 국물에다가 김밥을 먹었죠. 어머, 땀난다. 어머, 땀난다. 아,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건 라면 먹고 콜라. 언니 정말 라면 3개는 순삭이군요. 어, 나름 그래도 좀 천천히 먹어.
아. 완벽한 식사. 약간 햄버거 먹은 다음에 라면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머, 눈이 빨개진도록 먹었네. 약간 햄버거 먹고 난 다음에는 라면이 진리. 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고 음방할 때는 이거 같이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일단. 녹화.